제가 어렸을 적에 머리를 자르면 이발소를 가곤 했습니다 이발소에 가면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짧게 자르거나 더 짧게 자르거나 <laughs> 세월이 지나서 미용실을 갔는데요 미용실에 가니까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자르시겠습니까? 커트요?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문묵부터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짧게 쳐 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대는 머리를 할때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믿음에도요. 신학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도 자신만의 삶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변화, 아, 받아 변화되었습니다 이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리고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씀 안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세워졌던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말씀 안에 단단하게 세워져 갔던 교회도 휘청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연을 통해서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르쳐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갖기에도 목숨을 위협을 받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신앙을 이겨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신앙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디모델을 보내어 그 믿음의 위로를 주어 그 믿음으로 사람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그 믿음의 위로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줄수 있는 영적인 레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델을 데살로니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직접 바울 사도가 직접 가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않냐고 왜 디모델을 보냈을까요?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요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가지 못하고 디모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델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델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형제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복음의 일꾼이고 우리의 형제이니까라는 것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이 디모데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인과 동시에 그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후반전에 나옵니다. 후반전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리고 믿음에 대해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무엇인가 같이 하고 싶을 때 사람 동역자가 없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외로울 때가 언제였어요? 혼자 밥 먹을 때.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지방에 계세요. 가끔씩 전화를 하면은 점심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혼자 밥을 먹어요.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라면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나밥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플 때이지 않습니까? 아플 때손 한번 딱 잡아주면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할 수 있지만 그냥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 믿음을 함께하여 그 믿음이 위태로울 때 위험이 위험, 믿음이 위협을 받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함이 다가올 때에 나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이 기모되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 자신을 대신하여 믿음에 굳건하도록 위로자로 선택했는데요. 그에게 또 다른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디모데전서 1장 4장 12절에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현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젊다는 이유만으로 원어를 보니까 아직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지 않은 어느 경계선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른, 사람, 어른 사람에게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 신앙에 연륜이 약간 약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요 나이가 아직 연소하여 그에게 함께 태인의길 향해서 위로하기는 약간 부족할 수 있는 나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그의 영성이 인정받아 위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조인전 16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이 혼혈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할례 받지 못한 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더욱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요.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사상으로서 구원의 역사는 자신들의 것임, 것임을 알고 강조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디모드를 향해서 아마 치부했을 것이에요. 너는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 왜? 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까? 디모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철저하게 자포, 자기하는 그 심정으로 말미암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그 연약한 인생을 신당으로 이겨내고 극복하여 그것을 바울스 사도에게 인정받아 한 교회를 위로하고 더 나가서 한 도시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어느 날 보니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는데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부모로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음이 약간 울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울컥은 이 마음에 감동돼서 울컥한 것이 아니라 성질이 나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야, 너 핸드폰 오래 해보면 내가 핸드폰 뺏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엄포를 줬죠. 근데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핸드폰 뺐으면 아빠 나이 들어서 핸드폰 볼때 내가 뺏는다. 아, 그 핸드폰 봐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아니 보는 거지 그냥 계속 봐 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다시 또 이내 말을 있습니다 아빠 자꾸 이러면 나 결혼할 때 아빠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불러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래도 결혼식장에는 들어가줘야지. 미안해. 근데 옆에 있었던 막내딸이요. 그것을 보고 막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좀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약간 주먹을 때리고 약간 좀 세게 알밤을 다 먹였습니다. 아야! 하면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 아빠, 내가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 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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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참 무서워요 <laughs>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저희 막내딸이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기분 어때? 라고 말을 해요 피곤했어요 그냥 피곤해 하고 터부시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도 저녁에 아빠 기분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피곤해 세 번째 날에도 물어봐요 아빠 기분 어때? 피곤해. 이상하죠. 네 번째 날 혹시나 물어볼까 싶었습니다. 여전히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기분 어때?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 일어나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저에게 푹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냥 안아주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퇴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가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억하세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건 정말이에요. 그냥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힘들었어요. 운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 안아주세요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딸이 안아준 거예요. 무엇이 됐습니까? 위로가 됐어요. 사랑하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내 능력 밖이야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위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로하십시오 목장을 위로하십시오, 마을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위로가 나의 위로여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볼게요. 나는 당신의 위로입니다. 시작.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약의 레슨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의 환란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의 환란을 받을 때에 위로자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 위로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란이 있었냐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환란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 근간이 흔들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가르침이 잘못되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을 갖는 것 조차만으로 그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목숨이 위태롭고 그리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환란이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공독해 볼까요? 시작. 아무도 이 현론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받은 줄을 너희가 신이 알리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여러 환란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하다 보면요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환란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에는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여러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환란은 단순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환란이 몇번 오는가 세워봤더니 우리 500번이나 왔다고 해요 돌아서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란에 끝나시면 다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들 좀 많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때문에 사업하다가 잘안 돼서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정리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산이 다시 넘으니까 그 산이 오고 꽃도 그 산이 오고 그산 넘으니 다시 또 산이 앞에 있더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푸녀모는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어머니께 전화합니다. 엄마! 엄마!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산 하나 넘으니까 그 산이 또 있고 그산 넘으니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산이 다시 또 있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그산 평생 넘으면서 왔어. 야 나는 그산 평생 넘으면서 왔어. 여러 환난 혼란 중에 환난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당연하다는 것이 오히려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 2절에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을 것이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모양을 갖추고, 때가 되어지면 이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기 전에 필연적으로, 당연히 겪을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데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필연적이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환란이 오면요.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유형들 어떤 유형입니까? 첫 번째 유형을 보니까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탓해요? 사람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 특별히 하나님 탓해 이 사람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탓탓탓 탓, 탓. 하나님 탓, 인간, 사람 탓, 환경 탓만 해요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체념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응답이 없으면 그 자리를, 자, 각,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버려요 신앙을 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런 유형보다 첫 번째 유형이 나아요. 첫 번째 유형은 탓은 하지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요. 근데 이 유형은요, 두 번째 유형은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과감하게 그 신앙을 버려요. 세 번째 유형은요, 묵묵하게 기도하며 응답이 없어도 있으나 없으나 언제 어디서든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laughs>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온다면 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돼요. 무엇을 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항상 대비하잖아요. 무엇을 먹어요? 비타민 먹어요. 배가 부르면 도그 비타민 먹어서 더 배불러. 건강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한데요. 당연히 기도 생활하죠. 목장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마을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기도하고, 항상 어떤 모임이든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영예의 기도라는 책을 쓴 오할레스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 내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변덕스러운 자신의 신령을 규칙적인 영예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왜요? 우리의 시간이 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가지, 가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했을 때그 은혜가 나에게 사모치고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환란이 오잖아요 오, 갑자기 움찔하죠 하지만 이내 묵묵하게 기도해요 변함이 없어요 왜요? 영혼의 고향 속에 주님과 함께 만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도 그 응답 없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까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에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 없음에 대해서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말씀입니다. 목사님 자꾸 기도와 말씀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저 말씀 있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맞아요. 그것 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규칙적인 말씀의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듣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주한 일을 하면서 듣는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며 밑줄 그으며 내가 말씀을 읽었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갖죠. 그런데요. 육적으로도 참 다르더라고요 강건함을 잰습니다. 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인데 우리네는요 이렇게 뉴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부하가 되어지면 변형이 생긴다고 해요 스트레스죠. 근데 계속적으로 되어지면 암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암을 죽일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엔돌핀이않습니까그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가 더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큰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돌핀은 암세포만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이돌핀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달을 때, 감동할 때, 은혜 받을 때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딱 여러분의 표정이 다이돌핀이 형성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깨달으면 다이돌리핀이 생겨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지만 육적으로도 강건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에는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써요? 기도와 말씀의 전모함을 통해서 환난 앞에 승리하여 그 승리가 우리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연약했지만 그가 쓰임 받아 큰 위로자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일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앙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하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이겨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동역자의 환난이 나의 환난인 것처럼 기도하고 그들이 서로 일어서도록 위로해 주었,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소식은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요. 당연히 무엇인 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주신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기뻐하신다.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주의 주신 능력의 힘을 가지고 함께 이겨내야 돼요. 같이 이겨냈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신학자요. 기독교의 희락주의라고 발명을 가진 존 파이퍼, 옥사님이 지은 책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최선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회심할 때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철저하게 예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아빠, 아버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다섯 번째, 시원하더라고 돈, money <laughs> 왜 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밖에도 결혼이 있고요 성교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읽으면서 제 눈에 번쩍이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사랑"이란 단어를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하실 때만 사흘만에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의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받은 만큼 나타내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고 약점이 볼지라도 사랑하고 연약해 볼지라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다시 회복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신앙의 승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이러한 승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을이 이러한 승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 승리로 가정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